우선 진술물의 특성 꼭 기억하세요. 이거 별표. 자, 미래지향적이죠.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적지향적. 간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두 개의 문구나 문장으로. 그래서 미음범 보세요. 고객과 직원의 행복을 창출하는 간호부. 지금 이게 아마 세브란스 병원의 비전일 건데 지금도 이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간호부 비전이에요. 병원 비전이 아니고. 고객과 직원의 행복을 창출하는 간호부, 아주 간결하죠. 국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초인류 병원, 이거 어딜 것 같아요? 얘가 삼성병원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간결하게 할 수밖에 없죠. 명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건강 소비자인 대상자, 누구예요?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을 중심으로 간결한 비전문이 작성이 돼야 되고요. 자, CAR 원칙.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구성원들을 고무할 만큼 매력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구체적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질문하세요. 선생님 간결해야 된다는데 또 내용은 구체적으로 하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상반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래서 아예 제가 그 예를 하나 떠났어요. 이해 보세요. 자, 최상의 진료로 가장 신뢰받는 병원, 이것도 하나의 어느 병원의 비전인가 봐요. 그쵸? 그래서 최상의 진료로 가장 신뢰받는 병원은 이건 비전인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표기되어야 된다. 그럼 그 내용이 뭐냐면 세계적인 첨단 진료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과 의료 전문가들이 믿고 선택하는 병원이 된다. 조금 더 구체적이죠. 그쵸? 그래서 간결하게 써야 되되 그 내용은 구체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비전은 그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적 이꼴 사명부터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아까 제일 먼저가 기획의 첫 번째 순서 목적 사명인 거고요. 그다음에 2번은 꼭 기억하세요. must로 갑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 단어가 뭘까요? 이 문항은 꼭 들어간다. 그렇죠? 사회적 존재 이유요. 그렇죠? 그 조직이 왜 그 조직 사회에서 필요한지 존재 이유를 설명한 게 목적이고요.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을 써놓은 거죠. 그 다음에 가장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하다, 일반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획 상부 계층에 위치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서브가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철학, 그 다음 그 밑에가 목표죠. 그 때문에 철학 목표를 만드는 기초가 되는 게 이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간호조직의 목적을 설정하는 이유? 간호조직의 존재 이유를 정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간호조직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상자에게 질적 간호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4번에서 동그라미 간호조직의 목적 설정 땡땡 간호조직의 존재 이유를 설명한다. 그다음에 간호조직의 존재 이유 땡땡 일반 대상자에게 질적 간호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답을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자, 주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 수정 가능성이 있죠. 수정 가능해요. 그 다음에 간호부 사명 목적은 그 외 상위 개념인 병원의 사명 목적이랑 같은 방향으로 같은 코드로 가야 되죠.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고 간호부 목적은 양질의 간호 제공, 교육 및 연구, 지역사회 참여와 기여, 국민보건 증진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이건 흐름으로 보셔도 됩니다. 다음 철학은요. 문제도 많이 나왔지만 철학은 제일 쉬워요. 왜 그러냐면 핵심 단어가 여러분들 뭐예요? 자, 1번, 2번, 3번에 보면 항상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어떤 게 있죠? 그렇죠? 구성원의 신념, 가치, 체계. 이 말만 들어가 무조건 철학이에요. 그래서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5번에 한국 간호사 윤리 강령에 철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기본 권리를 존중하는